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함께 풀어가는 사회 문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이숙종, 박성민, 박형준, 조민효 교수님 외 23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지역사업 대형과제를 수행해온 동아시아공존협력센터의 프로젝트의 일부로 탄생했습니다. 책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영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들을 통해 행정학에서 논의되어 오던 협치의 현장을 살펴보는 데에 있습니다. 23개의 사례가 모였고 이들을 정책편, 제도편, 협치편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책편과 협치편은 사실 분류가 모호한 것들도 있었지만 정책편이 구체적인 공공정책과 공공갈등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협력 사례들을 다루었다면 협치편에는 새로운 협력 사례를 만드는 관민협력과 정부 간 협력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제도편에서는 갈등관리나 시민 참여를 도와주는 공적 제도들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적용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사례집 빨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동아시아의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영문책 작업을 하다가 막상 한국 사례들에서 발전된 협력적 거버넌스 책이 과연 몇 권이나 있나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어찌 보면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거버넌스 연구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모호성 때문에 동일 단어를 사용한 책이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에서 이른바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이자 연구 모형은 인기를 끌어온 지 오래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칭할 때는 적대적이지 않은 협력을 통해 함께 행동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안 풀리거나 아니면 쉽게 풀리지 않을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적극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되는 협력인 만큼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협력이지만 이렇듯 두 가지 영어의 의미 차이는 상당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협력의 주체들이 정부, 공공기관, 개인들, 기업들, 자선단체, 시민단체, 주민단체, 여타 비영리단체들로 다양하겠지만 행정학에서는 정부가 중심적 행위자인 만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 사이의 협력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에 둡니다. 영미권에서 발전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들은 모두 민간 영역의 전문성, 창의성, 생산성, 유연성, 역동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러먼은 미국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의 증대하는 협력을 논하면서 NPO의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를 제3자 정부론으로 논한 바 있습니다. 도나휴와 제카우저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량권을 공유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능력을 결합시키는 숙고된 처리 방식에 정부 성과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책의 차이는 전자가 지방정부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보조를 당연시한다면 후자는 민간행위자들의 돈과 자원을 공공영역으로 들어오게끔 동기화하고 이들이 역할을 잘할수록 영능화하는 데 더 초점을 둡니다. 한편 브라이슨, 크로스비, 스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정부, 기업 비영리 또는 자선단체 공동체, 공중이 자신 조직들이 속한 부문을 넘어 정보, 자원, 활동,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단일 분야 조직들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이러한 협력을 부문 간 협력이라고 부르면서 초기 조건, 과정, 구조와 거버넌스, 비상사태 및 제약, 결과와 책무성으로 구성되는 분석들과 22개의 명제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례집에도 이들 모형을 적용한 사례들이 덜어 있습니다. 협력의 초기 조건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중간에 제도적 디자인, 협력 과정, 촉진적 리더십의 세 박스가 있는데, 물론 핵심은 협력 과정입니다. 면대면 대화가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가 구축되면 협력 과정에 헌신하고, 이렇게 협력 과정이 지속되면 이해를 공유하게 되면서 중간 결과가 나오는 선순환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들이 제시됨에 따라 한국에서 발견되는 협력 사례들에 적용되어 왔지만, 과연 이들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나 있는지 미국적 맥락에서 발전된 모형을 적용하면서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꿰맞추는 것은 아닌지 연구자들에게는 늘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사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 할때 민간보다는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매우 크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원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정부는 물론 대개 공공조직은 여전히 위계적 통제 방식이 강해 유연성과 창의적 대응성이 떨어집니다. 민간 조직의 경우는 재원은 물론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관심과 헌신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미국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설명력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한국 사례들에서 관찰되고 발견되는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데이터와의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은 제각기 특수한 맥락과 복합적인 협력과 갈등 요인들을 갖고 있어 이들을 해체해 일반화된 모형을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모형을 만들어 보고 동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어떤 모형이 발견되나 알아보며 이들을 비교해 보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